두 분 중에는 조금 이렇게 예능감, 센스는 누가 더 좀 아, 우성 씨가 특별하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네. 우성 씨가 특별하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니에요 정재 씨도 뭐 이러지 않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지? 같아요. 같은 곳이구나. 동현이 형보다는 형이 형이야? 아니 나보다 한참 위시지 않나? 근데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아니 오시기 전에 네. 동현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예.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 아 의외로. 그분은 우리가 쉬쉬하자고. 뭐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니, 아니 그리고 오늘 그 기사가 났잖아요. 예, 우리 두 사부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멤버들 딱 차에서 내렸는데 약간 결혼식 가는 느낌으로 많이 꾸몄더라고. 아니 이렇게 옷도 네.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좀 대단한 배우님들 나온다고 네.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었는데 네. 다 구두 신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샵 갔다 왔어. 아니 도영이는 뭐 안경도 썼어 오늘. 네. 꾸며봤습니다. 멋지십니다. 저 혹시 아세요? 보이그룹. 아 예. 보이그룹. 아 예. 보이그룹. 야 이름 뭐야? 아니 왜? 보이그룹. 와 나 백스트릿 보이즈 이런 거 좋았어. 엔싱크. 그치 걸그룹은 아니지 보이그룹 맞아 맞는 말이긴 한데 와 나 보이그룹 야 보이그룹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걸그룹 맨날 걸그룹 보이그룹 근데 이게 사실 정재 형님이 하니까 약간 뭔가 약간 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 사실 원래 약간 보이그룹 하면 약간 아저씨가 말하네 이런 느낌 보이그룹 한류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느낌 보이그룹 NCT입니다 네네네 잘 나가요 네 잘 부탁해요.